그다음 이제 그 대표님 그 지난번에도 그 실적 가지고 다 정리를 엑셀로 정리해서 그때 제가 조선주 여쭤보니까 정리가 다 안 돼서 당황스러워하셨는데 2분기 실적 지금 이제 다 나온 거 조선주 포함해가지고 조선주 이번에 예, 말씀 주신다고 해서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좀 좋을지 예, 전체적인 업종 그 코스닥 종목까지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같이 중소형주 실적까지 네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면 먼저 대형주 실적을 먼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위부터 쭉 큰 이런 애들이 실적을 네, 한번 살피면 네, 네, 좋아지는 업종이 실적이 어디다 이게 좀 업종별로 눈에 보일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형주라는 게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적을 안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번 보면 전체적인 어떤 업황 이해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 네. 물론 업황과 주가는 그렇죠, 뭐 비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네, 알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대형주 큰 애들을 조사를 했더니 보면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성장을 하는 업종은 반도체, 조선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는데 금융주들은 뭐 앞에서도 한번 그렇죠, 설명을 드렸지만 네, 직권 관심 가지기에는 금리 인하기고 또 밸류업에서 또 예외도 되고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약하고 그다음 조선주들은 실적이 정말 크게 증가를 했는데 상반기 실적 증가보다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고 주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예, 주가 부담이 있고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좋아졌는데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 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도 뭐 이번이 피크가 아니고 내년이 더 좋아질 거니까 오, 조정을 받았는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보합인 업체 뭐 요건 자동차 네, 현대나 기아 보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했어요. 네. 실적이 비슷하게 나왔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좋게 나왔는데 셀트리온이 또 나쁘게 네, 나오면서 상세가 되면서 제가 보합에 났고 약한 업종 약한 업종을 보게 되면 2차 전지하고 7강이 가장 약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상승을 하고 7강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먼저 조선주 대형주들입니다. 대형주 보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보면 영업이익이 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정말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네네네. 보면 715% 네네, 240억 나오던 게 1956억 정말 크게 좋아졌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400억이 3700억으로 이렇게 좋아질 걸 보고 하나오션은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가 크게 엄청 감소했네요. 예, 감소를 했고 그래서 보면 실적 측면으로 보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근데 저 약간 기저효과도 있지 않나요? 아, 기저효과. 23년도 2분기가 너무 나빠서 24년도 2분기가 훨씬 더 좋아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 그 전 22년도나 21년도 거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 뭐 기저효과도 예, 보더라도 워낙 크게 좋아졌으니까. 너무 크게 좋아졌으니까. 예. 크게 좋아졌으니까 예, 좋아진 건 맞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배 만드는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아진 거니까 네네네, 뭐 호재로 작용하면서 좋아지는 건 네네네, 맞고요. 하지만 이걸 제가 이제 단기순이익으로 PR을 내봤거든요. 똑같이. 네. PR을 냈더니 아, HD 현대중공업이 27배. 비싸네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0배, 35배. 네. 하나오션은 적자니까 뭐 네네, PR 낼 수는 없고.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오버슈팅을 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네. 워낙 상반기 때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뭐 이번 분기는 3분기는 쉬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분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조선에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예, 매력적인데 네, 여기는 네, 뭐 실적으로 보면 매력적인데 네, 하나가 있으면 얘는 좀 뭐랄까요, 지주사 역할을 좀 하면서 이런 지주사 역할을 네, 하는 애들이 좀 실적이 저평가됐는가. 네, 아무래도 네,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네, 저평가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약간 가만히 돼 있다. 네, 네. 그래도 저평가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그러네요, 가장 네, 메리트적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중소형 조선주를 한번 볼게요. 네. 보면 제가 이게 한 20개 종목 와, 중소형 조선주 통계를 냈는데
보면 영업이익은 한 7% 정도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아직은 좀 기저 낙수 효과가 아직은 밑으로 내려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대형주들은 랠리를 펼쳤는데 오히려 중소형 조선주들은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이 조만치면서 PER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7.82배로 아, 싸네요. 산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형주는 쉬어가고 의외로 뭐 다음 3, 4분기 중소형 조선주 기조 효과, 아, 즉, 낙수 효과를 좀 받는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중소형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 하나 보면 성광밴더입니다. 성광밴더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135억에서 203억으로 한 50% 확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7% 증가를 했잖아요. 7% 증가를 했는데 50%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증가를 했고 그러면 2분기만 200억 나왔으니까 이게 뭐 이어진다고 보면 연간 한 800억까지 네네.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PER 1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 8천억. 그러네요. 그런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입니다. 아, PER 5배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또 PER도 약하고 실적도 그러네요. 좋아졌어. 뭐 지금은 거래량이 터지고 아직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반등 후에 횡보가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광밴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보게 되면 대형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했는데 현대차는 작년에 비해서 1% 증가. 네네. 그다음 이제 기아는 한 7%, 현대모비스는 한 4.16% 감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뭐 거기서 거기랐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이 워낙 실적이 그렇죠. 좋았어요. 네. 사실 작년이 맞아요. 워낙 실적이 맞아요. 좋은데 네.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걸 리포트들이 네. 계속 증권사들이 네, 네, 네. 안 좋다고 리포트를 냈지만 오히려 네. 좋아지면서 리포트들이 다 틀린데 네,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게 PER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PER이거든요. 네. 뭐 약 3배, 네. 3.4배, 5점, 두, 세 개 합치면 3.4배로 엄청 싸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 데는 사실 이유도 한 가지는 있기는 네네. 있어요. 사실 산 이유 중에 뭐 대표적으로 꼽자면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네. 사실 이 전기차로 다 넘어간다면 기존에 깔아놨던 거 디젤 이런 것들이 감각상각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가만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싸다. 네네. 그래서 너무 싼 이런 경우는 어느 순간 밸류업을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면서 한번 강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제약주들도 사실 산대 계속 나오다가 뭐 한번 확 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동차 부품주 여기도 한 50여 개사 네. 제가 이제 통계를 냈거든요. 네. 보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네요. 영업이익이 작년도 대비 한 12%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3.5% 저평가되어 있는 것 맞고요. 네, 네. 대신 자동차 부품주는 뭐가 있냐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부채가 높아요. 아, 부채. 부채가 사실 높은 이유가 있어요. 네. 뭐 현대차가 중국 나가면 따라서 나가고 아, 네. 유럽 나가면 따라서 나가고 네, 네.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구조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이. 그래서 자동차는 많이 버는 대신 사실 부채가 너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볼 때는 좀 부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데 금리 인하가 되면 조금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뭐 대형주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차라리 현대차 대형주 쪽에 보시라. 앞에 조선주는 대형주보다는 네, 중소형주가 메리트가 네. 있는데 이게 업종마다 조금씩 통계를 내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쪽은 아직은 시간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약주, 네. 제약 바이오
뭐 요즘 바닥에 네. 사용 네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는 사실 통계 의미가 없거든요. 실적은 다 적자죠. 다 적자고 네.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뭐 PR 낸다든가 이런 게 네네. 의미가 없으니까 바이오는 제외를 하고 제약주 한 52개사 통계를 냈거든요. 통계를 보면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주가는 PR이 한 3.32배로 네네. 상승을 한 이유는 사실은 실적보다 제약도 뭐라 그럴까 모멘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개발이 된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또 뭐 비만 치료제 네. 관련 제약주들 또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코로나 따가 불면 또 관련 제약주들 상승을 하고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뭐 실적이 약한 뭐 좋은 걸 뭐 굳이 준비를 안 했고요. 그래서 뭐 모멘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개인 투자분님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실적보다는 워낙 크게 네.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뭐 우리가 알 때는 벌써 크게 상승한 위치에서 호재들이 나오니까 미리 뭐 기관이나 이런 애들은 호재를 보고 밑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지만 개인들이 호재가 나오고 뉴스를 봤을 때는 워낙 높으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네.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제약주들이 아직은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중소형 철강주도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보기 전에 철강주 대형 철강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슬, 풍산 요 세 네. 종목을 제가 통계를 냈더니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2% 감소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 대형 철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좀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건 다른 것보다는 철강 가격 하락 영향이 커요. 네네. 그래서 철강 가격이 뭐 특히 중국 뭐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이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9월 달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이번에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까지 좀 되지 않았을까 미리. 그래서 부양책 이런 효과까지 본다면 이제 철강 가격이 반등하면서 철강주 쪽에서는 좀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중소형주 한 68개사 제가 통계를 냈는데 보게 되면 오히려 중소형 철강주는 영업이익이 1% 증가했어요. 네네. 그래서 대형주는 감소를 했는데 중소형주는 증가를 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차이점은 있고요. 그래서 그러고 철강 애들은 부채도 많지 않은데 PER이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5.78배입니다. 저평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철강 지금 소외가 워낙 돼 있거든요. 사실 누가 나와도 철강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데이터로 본다면 아, 좀 소외가 되고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가장 어렵고 소외됐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고 좋아질 때 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경기 회복으로 또 중국 부양책이 이번에 뭐 대규모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네. 중국이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철강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한번 난리가 나올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철강주들은 뭐 여기서 조금 예외지만 네네. 사실 모멘텀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재건 사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철강주들도 한 번씩 강하게 움직이는 네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이라도 또 뭐 종료가 된다면 네네.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크게 상승도 하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소외되는 좀 업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밸류로 보더라도 저평가돼 있고 네네. 좀 희망 섞인 좀 데이터들이
철강 가격이라든가 돌아서는 이런 측면까지 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밀지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네네. 가장 어려울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네네. 된다. 이렇게 보고 철강 업종 중에 중소형주 중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2분기 네네.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 종목을 하나 보면 현대 BNG 스틸입니다. 현대 BNG 스틸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때 93억 적자 났는데 네. 190억 흑자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보면 약 한 200억 흑자다 보면 뭐 이게 이어진 물론 변동성이 있는데 그냥 이어진다고 보면 얘도 한 800억 흑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총 기준으로 PER 3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좀 저평가 지금 시총이 네네. 한 2200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서 보면 현대BNG 스틸이 또 길게 보면 또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거든요. 오, 네.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뭐 실적 측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철강주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철강주도 한번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철강주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 바닥 찍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일이 남았지 이 2분기 실적보다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좋아지는데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왜 그러려고 하면 경기라는 게 어느 순간 그렇죠. 확 좋아지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 또 철강 가격도 네. 뭐 중국이 부양책 간다고 급등하기에는 네. 뭐 좀 부담스러우니까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다가 사실 뭔가 트리거가 딱 생기면 네. 밸류업을 찾아가 자기 어떤 시총을 찾아가면서 확 튈 수 있거든요. 네. 이 트리거가 사실 언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 주신 게 그 중국 그 지준율 0.5% 인하 나오자마자 아 기가 막히게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 화장품, 뭐 코스맥스, 뭐 진짜 대형주 단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엄청나게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의류주에 뭐 FNF가 중국 관련된 포지션 크다고 하니까 FNF 같은 경우도 되게 시총 5조짜리인데 막 8%씩 나오거든요. 이 중소형 철강주도 제가 봐도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미국 쪽 보면 뭐 유명한 뭐 맞아요. 펀드 운영하는 중국 에브리싱 모든 걸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아, 그것도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사실 뭐 메리트가 사실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실적들 네네. 구체적인 실적들은 네.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네. 자주 실적 네네. 이런 정리를 해드리니까 네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네. 그럼 이 실적 정리는 아, 다 하신 건가요? 네. 어느 정도 네. 내 실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네. 또 좀 이슈가 있고 이런 쪽 위주로 또 정리를 하니까 사실 네. 뭐 다 정리하기에는 그렇죠, 좀 그렇죠.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부담스럽지만 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니까요. 근데 확실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네요. 네. 역시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거는 뭐 HD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큰 틀에서는 큰 점프죠. 큰 점프네요. 진짜 조선주의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데 좀 많이 상승했다는 네, 게 근데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거.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워낙 2차 전지 상승세가 확실히 좀 이 분위기나 흐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시장도 이 기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2차 전지 진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 거고 2차 전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말씀대로 뭐 호재가 거의 터지면서 네네. 주가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걸 또 객관적으로 네.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8월 5일 시장이 급락했던 종가부터 네. 9월 26일 요 기간 동안 상승률 아, 요 네. 상승률을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보게 되면 지수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8%, 와. 삼성 SDI 27%, 네네. 참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10% 정도 상승입니다. 네네. 거기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네네. 가까이. 네. 포스코 홀딩스가 22%, 네네. 에코프로는 한 13% 지금 네.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요는 지금 상승을 하는 이유가 또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25%, 네네.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것은 소재단에서 전구체입니다. 와, 전구체 어마어마하네요. 전구체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77%, 와. 에코앤드림이 45%. 네네. 그다음에
엔캠. 네네. 엔캠도 보면 강하게 이쪽 엔캠 쪽도 뭐 소태지 얘기가 네네네.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쪽도 31% 정도 강하게 상승을 네네.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강하게 상승을 그러네. 하고 있고 다 좋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사실 이유를 살펴보면 네. 단기 전략이라든가 상승하는 호재들을 보면 단기 전략도 세울 수가 있고 네네네. 업황을 보면 또 중기 전략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네네. 또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먼저 이런 호재 중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미국 대선으로 보여요. 미국 대선. 사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하고 트럼프 네네. 이랬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다 네네. 유력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ILA 법안 폐지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조종을 받았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눌림을 받았는데 네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음음. 보게 되면 요게 이번 주 나온 CBS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보게 되면 해리스가 52% 네네. 트럼프가 48% 네네.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합주에서도 더 네네. 거의 비슷했는데 8월 달까지는 네네. 지금 보면 해리스가 앞섰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랠리들 중에 하나 중에 큰 게 해리스 당선이 되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죠. 이런 해리스 랠리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포함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네네네. 그렇게 보면 10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 네네. 나오면 제 경험상 대선에서 누가 되든 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대선 호재로 나오는 종목들이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는 상관없이 이후에는 또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달도 뭐 호재들이 있으니까 상승이 나오면 대선 전에 일정 부분 비중 축소 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라. 네네. 요 설명도 드리고 또 미국 대선은 지금은 해리슨이 앞서지만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선거는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선 측면에서 단기 전략으로 본다면 대선 전 10월, 11월 5일 전에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해놓고 보는 오.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원인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네네네. 미국 금리 인하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하게 자동차 환불금리가 싸지게 되면 네, 맞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네. 구조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네. 2차 전지에는 좋아지고 네. 네. 금리 인하가 사실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네.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올해 보면 2차 전지 핵심 광물 핵심 광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지금 와서 보면 계속 하락을 했는데 네네. 이 핵심 광물 가격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네네. 또 핵심 광물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은 달러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현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상승하는 네. 이런 역할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는 광물들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광물들, 이런 제품, 상품 쪽 이런 쪽에서 다시 빅랠리가 나온다 이런 뉴스들도 가끔 네. 나올 겁니다. 네네. 이게 달러 약세에 따른 과거. 크게 상승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네네. 그래서 보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뭐 할부금 인하가 되고 핵심 광물 상승 기대감 호재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금리 인하 호재 영향을 받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이번 주에도 뉴스가 나오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긋지긋한 게 공매도잖아요. 네네네. 이런 공매도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네네. 공매도 영향을 받았지만 요번에 공매도 제도 보완 발표가 났고 네네.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된다. 네네. 시행이 아무래도 내년에 될 줄 알았는데 시행도 확 당겨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공매도 쪽에서 이제 눈여겨볼 게 보면 사실은 외국인 기간은 개인들보다 공매도 상한 기간도 길고 네. 계속 연기도 했는 네, 네. 좀 기울어진 운동장은 네, 네. 이번에는 바로 좀 잡았던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보겠어. 첫 번째 공매도 상한 기간이 개인하고 똑같이 네, 네. 90일로 네, 제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2개월밖에 맞습니다. 연장이 네, 네.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다른 설명을 드리면 기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안에는 다시 매수를 해서 그렇죠.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똥줄이타죠. 좋죠. 네. 이게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렇죠. 큰 네. 호재로 작용을 할 수 네. 있고 특히 보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 에코프로, 네네. 에코프로 BM, 네. 포스코 퓨지엠 LNF.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상승이 그렇죠.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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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영향도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게 11월 시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행 영향을 보고 또 강하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 호재가 보면 11월 달 막상 시행하면 또 주가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미국 대선 시점하고도 겹쳐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어차피 11월에 이런 호재가 시행이 될 거니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11월 달에 막상 시행이 되고 또 대선이 막상 끝난다 그러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선 전에 비중 축소 단기 전략입니다. 요 지점은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호재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리포트입니다. 네네네.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이 2025년 뭐 탄소 배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탄소를 하향 배출을 줄인다. 그러면 디젤 자동차는 판매를 줄여야 되고 맞아요. 전기차는 판매를 늘려야지 맞습니다.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한 160만 대 예상을 했는데 한 220만 대로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유럽 전기차 판매가 증가되니까 지금 설비 가동률이 낮거든요. 네네. 배터리. 맞아요. 그런데 이게 80%까지 상승할 거다.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내년에 20% 이상 넘어갈 거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치엠 이들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도 지금 상승에는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양극재인데 보면 포스코 퓨치엠이 앞에서 봤지만 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영향도 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입니다. 예상. 사실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네네. 예상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뭐 내년이 돼봐야 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호재 지금 보면 대선 금리 인하 네. 또 공매도 제도 개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 네네.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호재 속에서 유럽의 또 다른 호재 지금 독일이 전기차 맞아요.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맞아요. 또 보조금 부활 얘기 네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만 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유럽 쪽에 수출되는 중국 전기차 관세가 네. 확 높아지는 그렇죠.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호재가 터진다. 네, 맞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죠. 맞아요. 네. 온 우주의 기운이 맞습니다. 막 몰리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사실 이게 상반기만 하더라도 악재가 맞아요. 악재만 부각했죠. 악재 얘기만 네. 계속 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호재 그러니까요. 얘기만 네네. 하게 되는 게 네네. 이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월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뭐 대선 전에 좀 비중 축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호재 외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2차 전지의 업황을 안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본질적인 2차 전지 업황 회복되는 게 숫자로 찍히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뭐 시장의 강한 랠리가 연속성이 가지고 이어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의 업황을 볼 때 바로메타로 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양극재 수출 현황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극재 수출 현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입니다. 네네. 판매 가격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맞아요. 하락을 했고요. 네네. 사실 이때 보면 상반기 때 2차 전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고 네네. 그리고 5월, 6월, 7월 거의 바닥을 잡아갔거든요. 네네. 소폭 반등인데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네네. 하락이 멈췄다. 그러면서 2차 전지 하락도 멈췄고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 판매 가격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은 멈추는 기미가 보인다. 요건 좋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이 현황을 보게 되면 7월 달에 네. 판매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네요. 네. 보게 되면 6월 달에 뭐 2만이 넘어가던 네, 네. 게 뭐 거의 뭐 14,480톤 확 줄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판매량이 준다는 것은 기업 실적으로 본다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실적이라는 게 양곱 뭐 매출을 보면 양곱하기 가격이니까 그렇죠, 네. 양이 줄면 기업 실적이 좀 나빠질 수밖에 네, 없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3분기 실적도 사실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도 시장에서는 4분기까지도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지금도 캐전 구간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2분기 실적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개별 정리하기보다는 네네.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액 전구체 동박 이 전체 종목 네. 이 전체 종목 영업이익을 다 합산을 하면 작년 2023년 2분기 때는 3249억 흑자랐습니다. 네네. 흑자랐는데 올해 2분기는 803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단순 합산하신 거예요? 다 합친 거예요. 네네네. 다 합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정말 안 좋아졌는 게 숫자로도 뭐 네.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3분기도 사실 확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월 달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11월 달 실적 발표 시점도 묘하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약간 비중 축소하자 3분기 실적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단기 전략이 거의 연결이 돼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11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비중 축소가 조금 유리할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지금 보게 되면 캐점 속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캐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앞에 뭐 많이들 네네. 아시겠지만 얼리 어댑터나 승각자가 네네.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 대중화. 네네. 대중화가 되기 전에 뭐 수요가 정말 큰 폭의 감소, 작은 감소가 아니고 확 감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되거든요. 캐점 기간이.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2차 전지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거다 보고 네. 1년으로 잡는데 네. 예상외로 또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다른 제품들처럼 가게 되면 길어질 수도 있다. 그 점도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충분히 지금 보면 전기차 가격이나 디젤 자동차 가격이나 다 좀 비슷해지면서 네네. 내년에 대중화가 될 거고 네네. 대중화가 되면 사실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안 되고 제일 약해요. 네네. 그러면 미국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게 반증이 되니까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또 예외의 상황도 나올 수 네네. 있고 캐점이 길어지면 지금 주가가 하락 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지만 또 조정이 나오고 횡보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게 과거 사례. 과거 사례 뭐 2차 전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태양광. 태양광 과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위에는
뭐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네.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 네. 아래쪽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네. 네. 보게 되면 2007년 8년 초까지 태양광이 대중화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가고 네. 네. OCI 홀딩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항상 중국이 문제죠. 네네.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막 만들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서 OCI 홀딩스도 조정을 받았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조정 후에 이런 횡보 기간이 갔거든요. 횡보 기간 후에 정말 태양광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면서 OCI 홀딩스 매출이 증가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들은 이 횡보가 한 1년 반 이상 횡보가 나왔는데 태양광하고 2차 전지는 조금 다르다.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을 보면 횡보가 좀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횡보는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가 나오면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 어려운 조정은 끝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상승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모든 또 많은 것들이 보면 네. 바로 V자 상승보다는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하락해서 매물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횡보 후에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박스권 횡보를 예상을 하고 박스권 횡보라는 게 상승을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나오고 네네.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네네. 하락했을 때는 매수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 전략 이런 측면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가 박스권 하단 쪽에 왔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2차전지 매수하고 대신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박스권 역량을 놓고 네. 지금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전구체가 네네. 정말 크게 상승을 했다. 정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앤 드림이. 그런데 얘네들 주가를 보게 되면 크게 조정을 받고 8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8월 달 반등 위치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박스권 움직임이다 이렇게 본다면 박스권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뭐 가기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상승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기다리다 보면 또 박스권 하단 쪽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종구체 쪽도 사실 내년에 소태지 얘기 좀 공급 부족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 실적은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엠 드림 두 개 합치면 2분기 적자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V자 상승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박스권 움직임으로 한번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요 중에 2차전지 중에서 탑픽 네. 박스권 이런 흐름보다는 네.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되는 탑픽을 보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또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가장 안 좋고 좋아 내년에 좋아지는 게 거의 두 가지가 네네. 확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주가 보면 뭐 작년에 강한 상승 후에 조정 네. 뭐 조정 나올 뭐 60개월 이평선까지도 조정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고 네. 뭐 충분히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네. 뭐 양봉을 냈다 이번 달 네.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적인 것보다는 모멘텀적으로 네. 우리가 보게 되면 포스코에 사실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 철강 매출이잖아요. 네. 철강 매출인데 철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상하이 선물 거래소 철근 선물 가격입니다. 네네. 보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정말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네. 철근 가격이 강하게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철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8월 달에 바닥을 잡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바닥은 제가 봤을 때 미리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중국이 부양책을 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해서 생긴다. 보면 자세히 보면 시점을 보기면 지금 기준율이나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네. 인하를 했는 게 미국 인하를 기다렸다듯이 미국이 인하하고 기다렸다듯이 인하를 했거든요. 사실 중국 쪽에서 보면 자금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기는 네. 어려우니까 기다렸다듯이 크게 이렇게 인하를 했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중국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또 연결이 되고 앞에 말했지만 뭐 중국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하고 또 뭐 미국 투자가들도 뭐 중국 에브리싱 모든 걸 산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듯이 지금이 이 부양책이 큰 계기가 된다. 네네. 결국은 시장에 돈 풀면 회복이 되고 올라간다. 네네. 이게 뭐 사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나온 거니까요. 네네. 거기에 배팅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면 철근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뭐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철근 매출 증가가 되면서 실적 기존의 캐시카우 쪽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좀 더 가파른 뭐 회복이 나올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내년 후내년 금리 인하에 따라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바닥이다. 철근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업황이 턴된다. 중국 쪽에서 변화가 생겼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드리는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보시면 정말 리튬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초에 잠깐 반등이지만 강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위치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점 바닥으로 보여져요. 사실 이런 원자재가 바닥을 잡을 때 자주 나오는 게 생산하는 업체들. 네네. 지금 보게 되면 CLTL 맞습니다. 중국 장신선 리튬 공장 생산 중단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견디다 못해 중단이 되고 이럴 때가 바닥이고 네네. 그러면서 뭐 원자재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보더라도 바닥이다. 바닥에 가까워졌고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로 거래되는 실물 자산인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에 따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네.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더 큰 메리트는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2차 전지 IRA 법안 뭐 적용을 받으려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사용을 하면 IRA 적용을 못 받으니까 뭐 배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리튬 가격하고 중국 쪽 말고 미국 쪽 수출하는 그 리튬 가격 프리미엄이 붙고 차별화가 나올 수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중국산 리튬 가격보다 중국 외에서 생산되는 IRA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리튬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고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네네. 이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대도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보면 중국 쪽에 관세를 미국이 확 때려버리니까 뭐 중국 쪽 폴리실리콘 가격은 낮지만 미국 쪽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승이 네. 나왔거든요. 네, 네. 이런 쪽 제재가 들어가니까 프리미엄이 붙었었거든요. 네, 네. 이런 현상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프리미엄 가격 형성까지 그러면 리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온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역시 포스코 홀딩스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내년부터 이런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사실 힘들게 견디신 분들은 네네. 뭐 당연히 보유를 하고 기다리셔야 되고 네네. 지금은 또 관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네. 탑픽은 뭐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네네. 중소형주 제가 이제 지난번 나왔을 때 네. 실적
정리를 했을 때 한 두 종목.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종목은 원전하고 엔시스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엔시스 같은 경우는 공시가 사실 주가를 좀 눌리는 공시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8월 달 설명드릴 때보다는 상승을 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그중에 원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준입니다. 지난달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뭐 마이너스 73억 73억 적자에서 96억 흑자로 확 바뀌었다. 네네.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뭐 96억이 뭐 엄청나게 좋아졌는 네네.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보면 정말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보면 40% 이상 네네.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라 붙고 계속 V자 상승을 기대할 건데 이렇게는 잘 안 움직여요. 네네. 보면 왜 잘 안 움직이냐 보면 하락하면서 매물이 워낙 쌓여 있거든요. 네네. 이 매물 소화를 위해서 21일평선 이동까지 다시 한번 확 뺐다가 네. 횡보 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네네. 조정을 받고 아래쪽에서 상승을 할 때는 따라서 제가 그때도 반등만 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확 튀었을 때는 수익 실현. 그 다음에 21일평선 이하로 밀리고 횡보할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중소형주는 요 종목도 기다렸다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또 4680 원통형 배터리. 네. 이슈가 뭐 연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테슬라의 뭐 납품 네네. 납품할 확률도 높고 네네. 하게 되면 양산이 들어가고 네네. 그렇게 되면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아니지만 필 에너지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 PER이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낮다. 네네. 그래서 8월 달 나왔을 때 설명드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도 상승 후에는 보통 이렇게 조정 후에 횡보 돌아가야 됐는데 좀 강하게 버티더라고요. 네네. 따라서 이 종목도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밑으로 한번 훅 빠졌다가 상승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한번 훅 밀리면 이런 종목들도 중소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딱 시점에서 대표님 현재 1억 가지고 업종 분산을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제가 강하게 가는 종목, 또 약하게 가는 종목, 바벨 전략,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 SK 하이닉스를 좀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할 거로 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비중을 잡고 그다음에 강하게 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니까 지금 20일 이동평균 이하로 왔을 때 삼성바이오,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비중은 작지만 한 20%. 그 다음에 내년 후내년 수혜가 기대되는 포스코 홀딩스 20%.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70%. 그 다음에 중소형주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 또 중소형주 실적 설명도 다행히 들었으니까 중소형주도 한 30%. 또 특히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공투세가 사실 완화되거나 유예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좀 늦지 않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봐도 뭐 흠잡을 데 없는 포트폴리오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 중소형주 저거는 아마 아까 말씀 주신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뭐 성광밴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담는 게 좀 유리할까요? 뭐 종목은 일단 실적을 참고하셔도 되고 또 중소형주들은 또 실적하고 좀 다르게 공시라든가 다연글로 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럼 저 공시 관련돼서 대표님의 보시기에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질 만한 거 뭐 얘기해 주신다면 아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또 다음에 준비를 다음에 꼭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공시는 네. 너무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예. 공시는 또 저 이건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공시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공시 기법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 한번 해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시간이 넘게 긴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익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